프리미어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프로그램 모니터에 확대, 축소, 단축키가 없다는 점입니다. 에펙에는 마우스 휠, 포토샵은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리면 되는데 프리미어에는 없어요. 프로그램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프리뷰 공간이긴 하지만 자막이나 이미지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때는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화면 밖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 하단 줌 레벨에서 일일이 배율을 수정해야 하죠. 프리미어 프로그램 모니터 확대, 축소,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에디트, 키보드, 쇼컷, 단축키, 컨트롤, Alt, K를 클릭합니다. 프리미어의 단축키를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키보드를 눌러보면 해당 키에 적용된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고 화면 왼쪽 하단 커맨드에서 기능을, 쇼컷에서 해당 기능에 적용된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직 키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면 상단 커맨드에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 하단 목록에서 프로그램 모니터와 관련된 기능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줌 모니터 아웃, 줌 모니터 인에 단축키를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쇼컷 공란의 마우스를 클릭하고 사용할 키를 입력합니다. 만약 이미 다른 기능에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인 경우 아래 경고 표시와 함께 어느 기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설정된 기능을 사용할 일이 없다면 그대로 OK 버튼을, 다른 버튼으로 대체하려면 X 버튼을 클릭하고 다른 키를 입력합니다. 저는 F3과 F4를 넣어주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를 클릭한 다음 F4를 클릭하면 배율이 점점 올라가고 F3을 누르면 배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단축키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배율에 맞춰서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Ctrl, Alt, K를 눌러 키보드 쇼컷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단축키를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면 Save As 클릭, 이름을 지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윈도우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 기능이 실행됩니다. 여기에 방금 저장한 파일 이름을 검색합니다.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하면 저장한 단축키 파일이 있는 폴더가 열립니다. 이제 이 파일을 복사해서 다른 컴퓨터에 같은 위치에 붙여넣기 한 다음 키보드 레이아웃 프리셋으로 지정해주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같은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당 폴더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에 따라 경로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Copy to Clipboard 버튼을 클릭한 다음 메모장을 열고 Ctrl V로 붙여넣으면 현재 설정된 모든 단축키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프리미어 단축키 설정에는 마우스 버튼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우스 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마우스 제품의 경우 해당 제조사의 마우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단축키를 지정해주면 되고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 마우스 버튼 컨트롤 프로그램인 X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구글에서 X마우스를 검색하고 링크를 클릭합니다. 포터블 버전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압축을 풀고 64비트 폴더 안에 있는 X마우스 버튼 컨트롤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세팅, 랭귀지를 한국어로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클로즈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면 한글 버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리미어 프로그램의 단축키 설정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모니터의 줌 모니터 아웃을 F3, 줌 모니터 인을 컨트롤 F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프로그램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 프리미어 프로가 보입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버튼 옵션 클릭, 시뮬레이션 키를 지정합니다. 메뉴 옆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키 입력란에 중괄호 열기, F3, 중괄호 닫기를 입력합니다.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원래 마우스 입력 차단 기능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아래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리미어 프로그램 모니터를 클릭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면 축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면 확대가 됩니다.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리거나 오른쪽 버튼과 같은 특정 키의 경우 프리미어에서 기본으로 설정된 고정값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 프로 단축키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